이 한 번의 찌르기가 경기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언덕형 맵이 아닌 이런 평지형 맵이고 두 번째 입구 즉 그 앞마당으로부터 센터로 나가는 입구가 이렇게 넓을 때는 야 오늘의 경기를 생각하면서 테라스미 벙커 저어놨다고 네. 네, 벙커 저어놨고 원탱크 나와있고 두 번째 탱크 나온다고 막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에, 에. 뒤쪽에 지금 시즈모드가 됐는데요. 그 안쪽으로 이 타이밍이 또 시즈를 딱 풀었어요. 네, 그 타이밍도 참 진영 선수에게 운동 따라준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를 봤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드라군이 추가적으로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드라군으로 탱크를 잡아주면 좋은 거고 이렇게까지 무리할 생각은 애초부터 가지지 않았었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물어봤어요. 진영 선수에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진영 선수 그게 아니랍니다. 추가 드라군 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벌처를 잡았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무조건 잡는 듯 생각하고 들어갔대요. 그 기세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겠다라는 각오로 들어간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런 그 장면에서 벙커도 있고 뒤쪽에 탱크가 뒤로 빠지면서 통통통 치는데 확 달려들어가는 게 원래 잘 안 되거든요. 추춤하게 됐지 원래는. 네. 네.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의 진영화의 기세가 이런 드래곤의 움직임까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도 그렇고 SK텔레콤 팀원도 그렇고 이렇게 각킬자가 나오면 특히 진영화가 그 경기에서 다킬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경기에서 하이트게 되는 거거든요. SK텔레콤 팀원은 큰일 났습니다. 언제나 정명훈이 많은 킬들을 올려줘야 그 경기를 잡았었는데 진영화 선수에게는 그 기세가 완전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SK텔레콤 팀원은 이 진영화를 어떻게 꺾을지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죠. 진영화 선수가 뭐 맵의 불리한 점, 종족의 불리한 점 뭐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성 선수가 이번 시즌 토스전 그 감각 하나만 믿고 뭔가 좀 끝내야 되는 좀 진영화만큼은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숙제를 지금 안고 어려운 임무를 띄고 그리고 이승석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진영화 선수에게 이승석 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아무리 김태경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진영화 진짜 이쯤 되면 올킬도 욕심날 법합니다. 자 아즈텍에서 펼쳐주는 세 번째 세트 진영화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아즈텍입니다. 자, 2킬 기록하면서 분위기 정말 최고입니다. 2승 더 추가해서 지금 현재 4라운드에만 8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진영화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자, 그리고 SK텔레콤 T1을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기가 이제 아즈텍이고 아즈텍은 30-39로 토스가 좀 앞서 있긴 해도 저거 할 만한 맵이긴 한데 다음 맵이 태양의 제국 아닙니까? 태양의 제국. 네. 태양의 제국의 테란드 저그 밸런스가 심각할 정도로 테란에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데 요즘 그렇게 썩 좋진 않다 해도 신상문이 있잖아요 하이트에. 그럼요. 그렇게 생각 이분들 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피디님? 네. 반가워요. 저 의지. 네. 저 의지. 저 의지가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 그 여성분들끼리만 와 있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어필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여고생 없겠습니까? 예. 네. 그렇지 않죠. 고등학생 연애하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순진하게 커가지고요. 공부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이 경기 때 정명훈 선수를 진영훈 선수가 잡았던 게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더러운 온게임넷이라고 안 좋은 게 어딥니까? 네. 저는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뒤에 남자분이시네요. 네.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정명훈 선수를 잡았던 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이트 입장에서 SK를 상대할 때 가장 껄끄러운 상대가 정명훈 선수가 있거든요. 네. 네. 목숨 그쵸. 직장은 목숨을 좀 거셔야 되는데 팀원 이겨야죠. 경기 또. 끝나고 이제 야식 또 싸들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 저 정명훈 선수가 있는데 그 정명훈을 잡았기 때문에 남은 뭐 에스카드가 뭐 이승석 지금
이승석 경기, 이승석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고 김태경 선수가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김태경 선수가 승률이 가장 낮은 종족전이 프로토스전이에요. 근데 하이텐투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스가 뭐 진영 선수 말고도 뭐 장윤철, 뭐 이경민 이렇게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확실히 하이트가 스코어뿐만이 아니라 분위기 자체를 완벽하게 지금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예, 화면 계속 나오는데 그 계속 끊는 기가 미안해서 그냥 쭉 지켜봤는데 곰돌이, 네. 예, 곰돌이를 예. 너무도 원추 그렇죠. 예, 예, 원하시는 이런 예. 곰돌이 하나 딱 가지고 예, 선물하시면 딱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저글링 뜁니다. 아래쪽으로 일단 프로브 쭉 쫓아가고 있어요. 네, 예, 프로브가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프로브가 정보를 다 안고 가거든요. 예, 예. 저 뭐 저글링들은 뭐 열심히 예, 달린 것으로 예. 길 조금 더 막고요. 오, 근데 프로브 피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니, 야, 프로브 예. 피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에 캐논. 네. 예? 여기서 캐논을 둘러싸다가 그냥 때려야죠. 그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피해가 엄청나요. 그렇죠. 확실히 진영아 선수가 캐논 타이밍이 조금 늦었었고 이승석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아니 지금 나무 돌아서 스포이프를 상당히 일찍 지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에, 앞쪽에 이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빌드를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했었는데 이 정도 타이밍이랑 구드론 정도의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프로브가 7개, 총 8개 남았어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는 프로브들한테 약간씩 얻어맞더라도 예, 그냥 완성되고 있는 그 캐논을 확 감싸가지고 두드렸으면은 완성되고 있는 동안에 실드를 이미 다 깎이거든요. 네. 그거 확 깨버렸으면 진짜 경기가 끝났죠. 그럼요. 아, 추가 오늘 일단 시작하면서 얻은 그 성과 하나로 경기가 끝나는 와, 이승석 선수 분위기 눈매가 이대로 하이트에게 오늘 패하게 된다면 SK텔레콤 T1도 포스트 시즌 장담 못하거든요. 남은 경기가 KT하고 화승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모든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금 팀이 지금 위기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승석 선수가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리 한 개 한 개 정말 목숨 다 바쳐 컨트롤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런 각오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진영호 선수가 선전을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승석 선수 마저 무너져갖고 3패 이렇게 딱 나오면은 예, 진영화만 진 게 아니라 뭐 에이스급 카드들인 도재욱, 정명훈도 졌는데도 T1저고 어쩌죠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럼요. 예. 특히 가장 최근에 이승석 선수가 진짜 대체 얼마만에 저그 마무리입니까? 그걸 또 이승석이 해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좋은 분위기 만들어줬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운영을 위해서도 해처리 많이 펼쳐놓은 만큼 오버로드가 먼저 맞아주면서 예. 예. 네, 그런 네, 저글링들이 멀리서는 안 맞고 확 달려들어갖고 캐논 감싸면 깰 수 있고요. 네, 그러기에는 약간 저글링 숫자가 좀 캐논을 부수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네. 좀 파고들기에는 게이트가 완성된 지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럿을 나올 수 있다는 시점에서 네, 그냥 정찰하는 프로브만 좀 커트해주는 모습이네요. 네. 자, 이승석 선수도 초반에 워낙 큰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침착하게 가자. 본인의 태클을 쭉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섯 시쪽까지 멀티를 늘려 나가면서 후반전 도모하고 있는데, 아 사실 네, 이승석 선수가 그냥 아 저글링 뭐 반업 정도 투자를 하면서 저글링만 거의 한 무대 반, 예 네, 이렇게 왕창 뽑아갖고 사실 밀었으면 이건 예 네, 못 막는 그림이거든요, 거의 예 네. 일꾼을 너무 많이 잡힌 진영화 선수가 예 네, 그냥 평범하게 해갖고 쭉쭉 가다가 어차피 병력 뽑고 이러다 패하느니. 일단은 배에 힘주고 일꾼 왕창 보강을 하자 이런 네.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예, 지금 이승석 선수 저글링 스피드업이 완료가 됐어요. 이거 예, 원딜러 예. 무시하고 캐논만 1점 사다 해줄 수 있는 저글링 숫자거든요. 예, 무빙으로 무빙으로 쏴! 자, 질럿이 두 개까지는 됐습니다만 지금 두 개 나왔는데 그냥 들어가고요. 아 이거 이거 저글링이 딱 한 개 잡히고 그렇죠. 나머지 수가 다 들어왔어요. 네, 피해 복구하고 있는데 다시 또 들어왔어요 저글링이. 계속해서 아픈 데를 치는 작전이 오늘 뭐 연속해서 경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둘러싸가지고 잡으면 잡죠. 자, 이번 타이밍에 저글링이라면요 뮤탈스크가 곧 있으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진 쪽 캐논 완성시키기에도 까다로워요. 아, 그리고 절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승석 선수도. 그래서 거기다가 게스트치까지 방해하게 되면은 커세어 원활하게 생산하는데도 조금 힘들고요. 커세어와 테크트리를 둘 다 신경 쓰기가 좀 힘든 진영아 선수예요. 네, 어쨌든 본진 안에 적 병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신경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승석 선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다른 카드가 또 준비된단 말이죠. 네, 이런 거 당하고 토스가 만약에 이기면 진짜 그것도 거의 기적이고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진영아 선수가 진짜 분위기가 지금보다 3배 좋아도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네, 이 정도까지 된 걸 뭔가
많은 변수가 필요한 진영아 선수예요. 태플 아카이브가 완성됐는데 일단은 다크 태플러 한기가 뭐 정말 말도 안 되게 잠입해서 적의 본진 쪽 들어가서 드론도 잡아주고 이런 커서 한기 한기도 지금 잡히나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진영아는요. 앞서 이승석 선수, 정병훈 선수가 당한 거 고스란히 진영아 선수에게 갚아주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얘로 잡고 두 번째 커서 나오는 것도 잡아주겠다. 삼각편대로 잡습니다. 요만큼의 여지도 주지 않는다. 앞서 진영화가 정명훈 선수에게 그랬듯이 이승석 선수 마찬가지로 돌려줘요. 이거 잘 지켜야지. 이거 얘마저 떨어지면 그냥 지금 원게이트 상태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진영화 선수이기 때문에 아칸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하이템플러 게이트 한 원게이트에서 하이템플러 두 기가 나와야지 그 정도 시간 또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또 견제도 주기 위해서 또 다크테플러도 한 개 또 생산했잖아요. 네. 자, 이 다크라도 뭔가 좀 썰어주고 뭔가 조금 득점을 챙겨와야 그나마 진영아 선수 겨우 약간의 숨을 쉴 수 있을 뿐이에요. 아 근데 이승석 선수는 뭐 그렇게 뭐 그냥 물량도 안만 좋아하고 뭐 이런 선수라도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파이 완성되자마자 그렇죠 일정 숫자까지만 스커지 생산하고 뮤탈리스크 바로 딱딱 찍어가지고 편대 날아갔으면 이거는 뭔 재주로 막습니까? 스커지하고 같이 날라가고 캐논 하나 달랑 있는데 커세어 두세 겨우 좀 더 확실히 이겼다라는 자신감 거의 자만심에 가깝게 가지고 그냥 플레이해도 좋은 상황이에요. 이승석 선수 자, 팀이 워낙 위기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지나요? 자 그러다 시간을 주면 줄수록 진영화 선수 완전히 막 9대1 이게 점점 8대1, 7대3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커세어를 잘 아껴야 되고요. 그렇죠. 이승석 선수 입장에서는 저 커세어만 잡아준다면은 보다 안전한 승리가 지금 보장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뮤탈 그리고 뒤쪽에 스커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들어갑니다. 커세어가 지금 감이 달려들지 못하거든요. 자 뒤쪽에도 한기 잡고 그렇죠. 그래도 버팁니다. 볼 뭉쳐놓은 커세어에게 스커지들이 또 한 방향에서 달려들어가지고 이승석 선수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직은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줘야죠. 자 앞쪽까지 나와있는 상황 커세어는 그래도 하나 둘씩 계속 떨굽니다만 또 그만큼 진영아 선수도 착실히 또 모으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진영아 선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견제가 통해야 돼요. 다크 템플러가 한번 드론을 잡아주면서 흐름을 끌어주는 필요가 있는 진영아 선수인데 이승석 선수가 대처를 너무 잘해주네요. 물론 유리한 건 이승석 선수 맞습니다. 자 맞는데 확실하게 진영아 선수가 무서워라 할 정도로 덜덜 떨리게 공격이 들어가줘야 돼요. 아코는 뭐 암만 그 미탈리스크가 강하다고 해도 그 자기가 지어놓은 건물 때문에 그거 부대껴가지고 제대로 뮤탈리스크 쫓아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뮤탈리스크 공습 들어오는 거 커세어로 막으려고 하다 스커지게 한기 떨구고 또 두기 떨구고 커세어는 야금야금 만들어도 떨고 그래서 또 하나 떨어지잖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영아 선수가 강해. 펼쳐졌어. 뮤탈이 펼쳐졌어. 그렇죠. 이러면 진영아 선수가 오히려 손해보는 싸움이에요. 스커지까지 커세어까지 있게 되면은 진영아 경기가 역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승석 선수가 내주는 뮤탈리스크 한두 기는 그저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진영아는 전재산이에요. 5쪽 해처리까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진영아 선수는 여기서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고 이후에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무조건 한 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한 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중이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 뮤탈리스크에 대비해서 하이템플러가 저격당한다. 이거는 역전할 수 있는 희망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거기다 한번 러커 준비되고 있고 지금 타이밍에 지상으로 걸어가가지고 운 좋게 싹 들어간 뭐 다크템플러가 뭐 대박을 좀 쳐준다든지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뭐 스포 콜로니에 뭐 성큰에 준비가 모든 그 수비에 대해서 준비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승석 선수는 사실상 지금 병력에 집중해도 진영아 선수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거는 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플레이해 주면서 멀티에 해처리에 일꾼에 하고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경기 진행하듯이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석 선수는 많이를 대비하는 것이고 SK텔레콤 T1의 저그에서 늘 이승석 선수 중간에 한 세트 정도 담당하고 빠지는 이런 역할이 또 오랜만에
가장 최근 경기 정말 시원하게 잡아냈잖아요. 그 분위기를 다시 또 이 경기에서 이어갑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뭐 스코어상 밀리기 때문에 무조건 멀티킬을 하러 T1 입장에서는 이승석 선수가 나온 것이거든요. 네. 다음 맵이 뭐 태양의 제국이고 태양의 제국이 워낙 장기전 맵이다 보니까 손보는 걸 수도 있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승석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요. 반대로 진영환 선수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질러 다섯 끼 그래도 무리지어서 두 부대로 나눴고요. 네, 다시 올라갑니다. 저그전에 있어서 의외성이 워낙에 많은 그 프로토스 진영화다 보니까 혹시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토스 같으면은 김태경을 제외하고는 이런 정도까지 저그한테 불리한 상황에서 토스가 역전할 수 있다. 있겠거니라는 느낌 주는 토스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원래 그런데 진영화는 진짜 사기적인 한방. 네. 네, 이게 있기는 있는 선수예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 커세오를 떨궈주는 것 자체도 진영화 선수에게는 상당히 아픔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원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 커세오를 계속 잃다 보니까 드라곤 압보 타임이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진영화 선수의 한방조차도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이승석 선수는 뭐 하이브 가고 뭐 디파일러까지도 충분히 동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질럿만 우글우글 드래곤들을 뽑아낼 여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이승석 선수가 진짜 배부를 때까지 이제 들어 뽑았다. 네. 네, 정말 쑥쑥 들어오고 힘이 넘치는구나. 야, 병력 한번 쭉쭉 찍어봐. 딱 요 단계가 드디어 됐거든요, 지금. 예. 예. 일단 판을 벌려놓고 그러니까 이승석 선수도 경기하는 거죠. 지금 진영환 선수가 견제를 가고 있는데 견제 아주 세게 몇 번 당하더라도 질 수가 없는 그림을 이승석 선수가 계속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뭐 5시 쪽에 해처리 추가적으로 펼쳐주고 드론 확보를 다 해놨기 때문에요. 성큰의 러커까지 있습니다. 네. 질럿이 아무리 강하다고 합니다만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도 진영환 선수 자 셔틀에 이 한 번의 견제 양쪽에서 다 같이 꿍짝꿍짝 들나 이걸로 재미를 좀 보기에는 방금 전에 그 스펀지가 얘들 들어오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그 시그널을 보내줬잖아요. 그렇죠. 신호가 왔으니까 뭐 드론들 일찌감치 잘 빼줬고요. 자, 그래서 질럿이 사실은 꿍짝꿍짝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별다른 피해 없는 가운데 일단 그렇죠. 10시 쪽 한번 저글링으로 때려줬는데 그건 일단 막은 모양이네요. 그래도 일단은 이승석 선수가 하이브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 지상군 업그레이드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레어 단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이승석 선수이기 때문에 진영환 선수의 한방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워낙에 진영환 선수가 병력 갖춰갖고 한방 요 컨트롤이 일품이죠. 그렇죠. 네. 너무 만약에,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만약에 이승석 선수가 럴커 다수를 좀 무리해서 좀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진영환 선수의 한방도 뭐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견제 들어가나요? 근데 이승석 선수 아직도 배가 고픈가요? 지금도 아직도 내가 드론이 부족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막 사실 초반의 분위기에 비해야 한다면 진영환 선수도 꽤 많이 살아났어요. 그럼 너무 많이 살아났죠. 네. 네. 아니 그것이 정말 9대1에서 슬슬슬슬 7대3, 6대4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질러 떨어졌고요. 템플러 있어요. 그렇죠. 견제가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 견제도 그렇고 이번 견제도 그렇고 드론을 많이 잡았지만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이승석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승석 선수의 미니맵 움직임이 모든 유닛들이 다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훨씬 유리한 쪽에서 죽어라 수비를 하는지. 그렇죠. 중요하죠. 좀 더 공격적인 공세가 필요하다. 시종일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피해는 이승석 선수가 당할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 뽑기는 엄청 그러니까 쉬지 않고 병력들이 움직여도 요즘 그 고수 간의 경기에서 그 한 경기 잡아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 아닙니까? 네. 애들이 막 놀고 자 진영아 움직이죠. 예. 어쨌든 디파일러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렇죠. 하이브 체제가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 진영화의 사이스톰이 정말 기가 막히게 몇 번 들어가면은 진영화 이거 말도 안 되는 역전 시나리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진영화 선수는 종종 그런 경기 많이 보여줬어요. 스톰 없이도 질럿 들은 것만 가지고 저그 조합된 병력들하고 대박 박치기 붙었는데 토스가 이겨. 네. 막 이런 거를 갖다 진영화가 가득 보여주거든요. 점점 있어요. 옵저버 잡아줘야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옵저버!
옵저버를 일단 잡았는데 옵저버는 없죠? 네. 아래쪽이 더 없죠? 자 일단 다행히 옵저버 잡아주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있어요. 이승우 선수는 어쨌든 디파일러가 나오기 전까지만 이 언덕 라인은, 언덕 럴커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하기만 하더라도 유리한 그림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야 진영 선수 네. 그런데 프로토스가 아니, 지금 앞마당만 그쵸. 먹고 있던 멀티를 그러니까 어느새 저그, 이렇게 늘렸어요. 저그가 토스가 뭘 얼마나 많이 먹거나 내가 토스보다 무지하게 더 많이 먹으면 되지 라던 단계가 지난 게 거의 한 뭐 그런 시절 지난 게 2, 3년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토스가 못 먹게 해야죠. 토스가 저그는 예. 첫 번째 저그링이 난입당했을 때 뭐 8대2로 이승성 선수가 좋았다 그러면은 두 번째 저그링 난입되고 나서는 거의 9대1까지 갔었거든요. 지금의 분위기는 진영아가 뭐 불리하긴 하지만 한 6대4 정도로 불리한 네. 뭔가 진영아의 한 방이 계속 있을 것 같은 그런 그쵸, 느낌이 드는 예. 계속 경기 흐름이에요. 루탈리스크 떠가지고 스커즈하고 같이 다니면서 커세어 감히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일꾼들 계속 야금야금 털어주고 커세어도 한 개씩 뚝뚝 예, 떨어지고 이러는 가운데 저그 멀티 늘어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9대1 8대2였죠. 그럼요. 예. 거기다가 이거는 센터 멀티 완성시키잖아요. 저그와 게스 멀티 숫자가 4개 다 같아요. 그럼요. 6대4라는 건 일이 여기로 가느냐 저기로 가느냐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투 한 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6대4가 완전히 4대6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림이 됩니다. 예, 지금 진영아 선수가 이승석 선수 병력들이 많긴 많아요. 하지만 널크라는 이미지 자체가 공격을 하기에는 상당히 더 끌어온 이미지고요. 보로우를 풀고 앞에 가서 보로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시간 동안 스톰도 맞고 라인도 제대로 못 잡고 없다는 거죠. 네. 게다가 토스의 한 방. 네. 네. 대량 살상 무기들이 지금 템플러의 리버까지. 자 이거는 지켜야 되는데요, 리버. 네. 자 리버 일발. 아 리버 하나 살렸어요, 또 그거. 네. 내가 프로토스인데. 내가 한방러시가 좀 세거든 이런 말 하기가 약간 민망합니다. 왜냐면 토스 자체가 한방의 종족이고 예, 예전에 그 뭐 무슨 뭐 예, 한방의 예, 토스의 한방 프로토스 임성춘 막 이런 이래로 한방 프로토스의 한방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 게 웬만한 토스들이 한방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영화는 영화 같은 한방이라 그래서 영화 같은 네. 한방 자신의 오버로드를 네, 자신의 오버로드를 뮤탈스크로 강제어택한 것도 그렇고 좀 이승 선수가 많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시 한번 견제 이거 2견제 들어가면 진짜 많이 힘들어요. 네, 템플러는 네. 없군요. 예. 저쪽에서 템플러가 스펙터 있죠. 자 이러면서 진영화가 센터 쪽 멀리 넥서스를 지킨다. 이러면은 진영화가 앞서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승석 선수가 기필코 이겨냅니다. 앞서 유리했던 걸 지켜내려면 이거는 밀어내고 프로토스 병력을 잡아야 되는데요. 네, 스톰이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진영화 병력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거기다가 드래곤 예, 드래곤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예. 야, 거기에 또 진로 세기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피해주고 있고 아래쪽에 저그 병력들이 더 올라옵니다. 아 일단 진승성 선수 입장에서 센터 멀티는 반드시 파괴를 시켜야 돼요. 네. 자 럭커가 버러우 됐고 아래 이거 막아내게 되고 다시 세워놓고 이거 진영은 그룹으로 가져왔어요. 예, 예. 거기다가 남아있는 게 예. 저글링 다수하고 섞여있거나 히드라 다수하고 섞여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주로 이제 럭커들만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옵저버만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 드래곤들 가지고 저거 저거 또 대박이에요. 하필이면 그렇게 럭커들 모여있는 그 사이에다가 제대로 뿌렸어요. 저 병력 자체가 이거 보니까 정말 병력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자 그래도 저그의 기동력, 저그의 지금 이렇게 또 쏟아지는 물량이 계속 쭉쭉 쏟아진다면 일단 이 멀티 하나를 제거할 수 네,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막아내고 있는 진영 자체, 진영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네. 아 이승석이 네. 뭐 아까부터 병력은 뭐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아니 이승석 선수가 진작에 좀 네, 이렇게 공격의 곱비를 갖다가 좀 바짝 좀 땡겼으면 그러니까요. 네, 진영아 막을 병력을 어떻게 뽑습니까? 네. 아마 이런 그림이었는데 약간 5시 쪽에 타격을 받고 해처리 파괴까지 당했잖아요. 이승석 선수 본인도 조금 위기가 닥쳤다라고 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펼쳐줬던 것 같은데 아, 그동안은 너무 널널했어요. 다행히 센터 멀티를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이승석 선수가 예, 유리한 흐름을 다시 또 가져왔네요. 솔직히 이런 경기 뒤집어지면 진짜 이거 이승석 선수 개인에게도 끝날 만한 예, 그런 경기란 말이죠. 이런 경기를 만약에 정말 역전 당한다 그러면은 한동안 엔트리 못 나오죠. 예. 아니 진짜 혼날 것 같아요. 소진 쌤에게 왜 유리한 상황 그렇게 9대1까지 만들어놓고 이걸 뒤집혀 네. 특히 저그가 프로토스한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석 선수도 뭐 그런 거겠죠. 이제 뭐 이승석 선수를 위해 나름 변명을 하자면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절대 질 생각 저는 뭐 끝날 때까지 질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좀 저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신 네. 토스를 상대로 하는 재미? 스릴을 즐기나요? 뭐 스릴이라기보다는 네. 암만 많이 뭐 일군 잡고 뭐 어쩌고 해봤자 이미 질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걸 뭐 이런 걸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남은 리버 예 제거했고요. 근데 리버 두 개 제거하고자 자 그리고 다시 또 다크 들어갔고요. 네. 아 그리고 또 예 그거로 갖다 한 기를 살려가지고 첫불 죽기 직전에 살짝 또 네. 근데 진영아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이 그렇게까지 밀리면서도 끊임없이 견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자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진영아 선수가 먹을 수 있는 자원도 좀 많이 어려운 상태고 특히나 이 좁은 길목을 저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언덕 아래로 내려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제 좀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이고요. 예, 어쨌건 뭐 진영아 선수가 계속 견제만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면서 그 10시, 11시 쪽에 이제 멀티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또 한 번, 예, 또 한 번 그 로망의 한방 러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병력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템플러를 중간에 아, 결국 한 끼는 태워왔고요. 두 끼 다 왔네요. 참, 진영화도 대단합니다. 예. 1대9의 상황에서 진영아 입장에서 1위였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이승석 선수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대단해요. 분위기가 확실히 좋기는 좋은 모양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긴 드는 게 포기했어도 사실상 진작 포기했을 법한 경기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보기에 아, 저 스커지는 졸고 있었나요? 그나마 지금도 디파일러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이 정도지 디파일러 나오고 뭐 다크손뿐만이 아니라 플레이까지 동원이 된다면은 진영아 선수 이 한 방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예,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아, 그 슈컨 견제하고 예, 그 템플러들이 셔틀로 이제 온전히 돌아와갖고 한 방 병력에 또 합류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나 문제는 진영아 선수가 갖고 있는 이 한 방이 요 병력이 다라는 거죠. 저 지금도 이제 리버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 많이 모았네요 11시 쪽에. 자 리버 이게 사리버라면은 또 한 번 또 예, 잘 싸워줄 수가 있겠죠. 예, 예 뭐 이 한 방으로 글쎄요 뭐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또 이제 한 방 싸움이 이제 대박 나는 가운데 진영아 선수가 그 이후에 추가 멀티 센터 쪽에 추가 멀티 하나를 가져가고 나름 수비가 들떡말떡 이렇게 되고 견제가 방금 전에 그 템플러 견제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한두 번 정도 더 꽂혀갖고 드론이 한 부대 가량도 잡혀 저 잡아냈네요. 잡혔어요. 예. 예.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디파일러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그쵸. 플래그 나오기 전에 가야 돼요. 리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싸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면역력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플래그 나오기 전에 자 리버 모여 있어요. 여기저기 모여 있는데요. 다크성 치고 스비라인 탁치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쪽에 질러들도 좀 와서 막 멋진 역할을 해줘야죠. 왜 리버가 그냥 통으로 내주나요? 통으로 내줬다고 해서 리버가 최선돼서가지고 예. 아 이렇게 되면 진영아 선수가 기대할 수 있는 한 방의 그 화력이 그렇죠. 확실히 좀 줄어들지요. 네, 아 너무 리버를 리버를 너무 혈적으로 좀 비혈적으로 좀 계속 싸워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진영아 선수. 공감했어요 너무. 예, 진영아 선수가 이제 지금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라인을 좀 전진시키고 센터를 잡아야겠다라는 의욕이 약간 좀 예, 앞섰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이승석 선수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병력을 모아서 들어가느냐 지금인가요? 사실 충분히 시간을 줬어요 진영아 선수에게. 이승석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 예, 불안한 상황도 있었고 이제는 좀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겠죠. 자, 추가 확장들 계속 늘리고 있고요. 저그는 뭐 물론 견제를 받고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프로토스가 지금 자원을 한 군데서밖에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추가 물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럴커가 이제 지금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군만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버겁고 리버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 힘든 상황이네요. 네. 진짜 뭐 야금야금 네 뽑히는 대로 가서 쭉쭉 근데 진영아 선수 드래곤 하나 지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도 정말 아 진영아 선수는 애썼습니다. 반대로 이승석 선수는 중간에 분명히 위기가 솔직히 있었어요. 네 솔직히 이번 경기는 승리는 이승석 선수였지만 경기는 진영아 선수가 더 잘한 경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해주고 싶고 진영아 선수가 5시 쪽을 어느 타격을 주면서 센터 멀티를 넥서스를 지키기만 했다면 이거 진영아 쪽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승석 선수가 승리한 이유는 그 센터 멀티를
모든 자원 병력들을 동원해서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스케이트 포켓몬 입장에서는 사실 하이트의 진영환 선수에게 계속해서 2승승 마저 무너졌다면, 그것도 역전승이 만약에 됐었다면 이대로 진짜 포스트시즌 진출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암울한 그림자가 막 그리워졌을 텐데, 이승탁 선수가 그걸 막아내면서 스코어를 2대1로 만들어줬고요. 자, 이승탁 선수가 과연 다음에 어떤 카드를 불러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단단한 경기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는 태양의 제국이거든요. 잠시 후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옵니다.